2022년 청년부 뉴웨이브 워시캠프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그 어떠한 것들보다 선명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께서 당신을 존중하는 자들을 주께서 존중히 여길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그 인격을 인식하며 주님을 존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익숙해진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메마른 마음들,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으니 아버지, 이전에 그 어떠한 죄악도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한 분 한 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 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은혜의 성령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겨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청년교구 자체 워싱캠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께서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유튜브에 보니까 157분 우리 접속해 계신데요.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서로 저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신 곳 이름 얘기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답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본당에 계신 분들은 서로 같이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 뒤자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도나무 교회 청년교구 워시캠프는 예배 영광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체 집회이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나 진행에 포도나무 교회 청년교구만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직장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저녁과 토요일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8시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전 10시 이렇게 총 4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주봉 담임 목사님, 내일은 대만의 박종사 선교사님,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위에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회비가 3만원입니다. 우리 헌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아직 안 내신 분들 계시면 우리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저희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자체 링크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워서 회비를 이 시간에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직 입금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카카오뱅크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우리 밴드에 주보 광고 올리는 글 안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올려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카카오뱅크 정보라 자매 회계 자매 우리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회 후에는 본당 앞에서 신갈 오거리와 신갈역까지 차량 운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운행하오니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제 워시캠프가 끝나고 저희가 예배 영광과 회복에 대해 배우고 주일날 청년교구 예배는 찬양으로 가슴 먹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설교는 10분 정도만 하고 1시간 반 동안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면서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NWS 십자가 복음학교가 2월 14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2주간 줌으로 진행됩니다. NWS는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특별히 오이코스 리더님들은 NWS를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니까 스케줄을 체크하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서로 한번 격려하면서 한번 축복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끝을 향해서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여주봉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향해서 손 내밀고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목사님 늘 건강하신 우리 공동체에 함께 오셔서 말씀 나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셋, 넷.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사님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 있어요. 우리 저기 워십 캠프 하는데 우리 중고등 분은 7시부터 해서 설교할 시간이 좀 충분했는데 네. 청년분들 직장 때문에 8시 하는 모양이에요. 그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아마 서울초소 그다음에 세종 또 순천처소에서 함께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인 곳마다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반주에 좀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 모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운행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청년고구 지체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서울, 세종, 순천, 저소에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나시하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그 새물결 선교의 주체로 50 캠프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코로나가 좀 심하게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개교회별로 하기로 했는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아동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 교구 자체적으로 워십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수요일 낮까지 중고등부 했고 그때도 나에게 한 타임 좀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청년 교구에서 역시 한 타임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당연히 섬겨야죠 그랬는데, 이번 주제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주제죠. 예, 필요한 주제고. 근데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한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나눴던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닥이 잘 안 잡혀서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요 오늘 하루 종일 설교 준비했습니다. 점심도 건너뛰면서 간식 먹고. 그런데 가닥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준비한 대로 나누려고 하는데, 준비해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강의 시간에 강의하는 건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때에는 훨씬 쉬웠어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것과 연결되어져서. 근데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모이는 이 중고등부 시간에 쉽진 않았는데, 주님께서 하실 걸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설교했더니 나중에는 선명히 하나님의 길이 전반적으로 보여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전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서 일터사역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뜻, 얼굴 비전이란 주제를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그 2주 후에 교회 예배 임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주제 다 일터 사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를 짬뽕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는 어떨 때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26년 동안 두 번인가? 네.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 그 청년이 이제 교회 청년이었는데 나오는데 정신질환이 좀 있었어요. 안정되지 않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사모예요. 예배 시간마다 앞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 정신질환이 좀 심해지니까 이 그 뭐지 그 보호자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분은 예수님 믿긴 하는데 포도나무 교회 안 나오고 청년만 왔었어요. 근데 와서 딱 그분은 느끼더라고요. 이 교회는 긴장감이 있군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더니 데려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 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 주님의 뜻을 이렇게 주시해 보고자 하는 열망, 이런 부분들이 성소를 삶 속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이제 그분은 착 왔는데 금방 느끼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긴장감만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정신적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창립 26년 됐는데 네, 그런 적이 딱 두 번 있었는데.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 이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해 있는 거예요. 룰루랄라 좋아요. 근데 긴장감이 없으면 그냥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죠. 교제는 좋은데 주님을 쫓는 그 긴장감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지 않죠. 그 하나님의 뜻 얼굴 비전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말한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미국이나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철학자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주시해보고 여기에 긴장감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에 온 삶으로 함께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뒷받침이거든요. 그래서 들으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 얘기를 들으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시대에 큰 항구로 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가 18세기 부흥의 세기잖아요.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등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큰 항구로 이사한 이유는 그 당시엔 지금과 달라서 TV도 없었고 또 라디오도 아마 없었겠죠. 18세기니까. 그리고 비행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주로 교통수단이 이 배인데 큰 항구에서 들어오는 배, 주로 유럽에서 오는 배였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럽에서는 그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걸 주시해보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노아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데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하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만약 그 시대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령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물론 그런 사람 거의 없었겠지만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 나름대로 실천했는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주시해보고 거기에 함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려면 아까도 말한 대로 영적 긴장감이 필수입니다. 그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포도나무 교회 한 분이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건 좋은데 서로 교제는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열심히 찾으세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물론 서로 간의 교제도 중요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 안 되면서 교제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친교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도와준 교회는 안 되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밴쿠버에선가 세계 엑스포가 열렸을 때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노아의 예를 들었어요. 노아의 예를. 그러면서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런 그 시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려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는 자세가 늘 돼 있었던 거죠.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당연한 프로그램에 세워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그걸 보고자 하는 그 태도, 이해, 자세가 늘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엑스포를 놓고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써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를 들 만큼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가 각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 삶을 살려면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아니 더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는 이 시대에 더욱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어 주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배우는 대로 우리의 삶을 조종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보이시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이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움직이신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서 또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의중도 알리시고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특별히 아까 주제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토대 위에서 교회 예배 임재 하나님 얼굴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예배 임재 하나님 얼굴.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선교적 교회가 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교회 말고 선교적 교회는 따로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삶 등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오셨고요. 이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교회의 모습인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강력하게 세우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것을 확신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인도하신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라든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수많은 학자들, 목회자들이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어느 구절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다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구절이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내세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작은 첫 번째, 우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번 이 워십 캠프는 포도나무 교회 청년 교구 워십 캠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오늘 설교 내용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청년들이 있다면 혼동이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사야에서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 모든 예언들이 결국에는 다 성취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계획인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피조세계의 구속이다. 신약성경만 하더라도요 몇 구절만 보아도 또렷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쭉 나가야 되니까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는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2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서 모든 부활의 그 보증인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이 구속이 완성될 날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말했는데 22절까지 보면 모든 피조세계가 동일하게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구절을 보아도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 피조세계, 창조세계 같은 말이죠. 구속을 포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는,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아까 여기에 보면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 아니고요, 우월성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로보다 먼저 계셨다. I am. 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화목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피조세계의 구속을 포함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더 보면 부활작이라고 말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때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되어질 거라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 이승현 교수라고요, 하버드에서 PhD 하신, 그래서 미국의 그 보스턴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얼마 전에 한국의 대학으로 나오셔서 지금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작년에 쓴 아담 기독론에 대한 책에 보면, 귀한 책입니다. 거기에 그분이 이 구절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분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예수가 만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기 위함이다. 이처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우주의 어떤 존재도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의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아도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한 구속은 전 우주적인 것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 새 창조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한 분이 톰 라이트 박사라는 분입니다. 토마스 라이트인데, 그분은 이렇게 자기 후배 사제들에게 무인도에 가면서 성경 두 권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두 장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냐라고 묻는답니다. 그리고 답을 말해준대요. 그 두 장은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20장. 그분은 그러면서 두 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둘이 문체가 양식이 매우 다르죠. 하나는 사도 바울에 쓰여지고 하나는 사도 요한에 쓰여진, 물론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게 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는 장이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로마서 8장을.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은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여져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여져 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모두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 곧 금요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요한복음에서 금요일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다 마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날 창조 사역을 마치셨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날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날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 전체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여져 있다라고 아까 말한 톰 라이트 박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아까 20장 1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표현은 20장 맨 첫 부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장이 그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표현으로. 그러면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20장 맨 처음에 나오고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사실에서 요한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도입부에 2장의 핵심을 말해주는 내용이 나온다. 안식구 첫날은 그 문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기 쉽다. 요한은 때가 한 주의 첫날 저녁이었다고 말한다. 안식 후 첫날이란 표현은 20장 첫 구절에 나온다. 요한 이처럼 반복할 때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톰 라이트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날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날로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대한 톰 라이트 박사의 해석과 상관없이 아까 말한 그렇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날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필요 없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든 영역과 모든 피조세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이런 관점에서 왜 보는 게 중요하냐 하면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인류가 타락하고 모든 피조세계에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구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와서 완성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 내지는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첫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것과 그 선교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성격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의 성격도. 무슨 말이냐면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동역자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보는 학자들과 리더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용하는 아까 그 인용하는 핵심적인 구절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창조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피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세기 1장에서.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첫날 제자들을 동역자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들을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톰 라이트만 하더라도 이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그 복음이 빽빽하게 빼곡하게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 구절에는 선교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성격도 나옵니다. 성격도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같이라는 이게 부사라고 그러나요? 같이라는 부사는 헬라어로 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토스라는 단어를 이 영어로 번역하면 just as 그 말입니다. just as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조 세계 다 죄로 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포함해서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 죄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곳 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범위가 전 우주적인 것처럼 타락의 범위도 전 우주적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도 전 우주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의 범위도 전 우주적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정확하게 똑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의 범위가 있는 거고 여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삶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소명,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목표 이처럼 놀랍고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신 구속은 이처럼 광범위하고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쉽게 사유화해버린 거죠. 나 자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는 것처럼 그저 내 마음에 평안한 것 위안만 있으면 되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 이 엄청난 복음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환원시켜버린다고 말했죠. 영어로 reduce라고 말인데 줄여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래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돌이켜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에는 단순히 복음 전도를 위한 명령만이 아니고 당연히 이게 포함됩니다. 명령만이 아니고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창조 명령 내지는 문화 명령도 포함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다시 말해서 통합적인 혹은 총체적인 복음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박사 같은 경우는 이 명령을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큰 위임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왜? 이 일은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만. 마치 예수님은 창세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를 마치 연상시킨 것처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죠?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오순절에 이 말 성령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오순절까지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의지하고 또 동행하는 사람을 살도록 성령을 임시적으로 주신 것인지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건 다르지만 그것이 어떤 해석이 상관없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뭐죠? 통합적인 복음의 사역으로 구속의 사역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만 하더라도 물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 임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두루다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따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였다 혹은 교회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톰 라이트만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의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다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손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여기 아까 이 구절만 하더라도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과. 그는 요한은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이후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핵심 내용이다. 그 다른 책, 그러니까 기독교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책인데 톰 라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따르면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교회의 주된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의 주된 목적. 또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숨어서 저 세상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한 포구를 제공하려는
제공하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아, 그런 역할을 하죠. 문제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면 그럼 뭐냐?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궁극적인 구원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목적,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그 주요 목적의 부산물들이다. 아까 이런 것들은 부산물들이라는 거죠. 뭐에? 주요 목적에.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주요 목적의 부산물들이다. 그럼 주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이 목적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교회의 주요 목적, 핵심적인 목적.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자신이 진정 그 세상을 창조한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며 의로우신 창조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세상을 부패시키고 노예하는 권세들을 무찌르셨으며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벌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선포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나눈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일컫는 것을 위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일컫는 것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 아, 큰 두 번째 예배.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고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구속의 그 범위, 그 놀라운 역사를 더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 또 복음의 능력, 또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의 그 넓이, 깊이, 높이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키워드 예배. 아까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명확하게 선교적 교회인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일부 좀 더 인용하고 살펴볼 내용도 많았는데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또는 다른 방법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이렇게 설명한 분 중에 하나가 주일날 제가 몇 번 나눴듯이 크레이그 바솔로뮤 박사와 마이클 고인 박사가 이렇게 같이 공주한 세 권의 책들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은 성경을 육막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드라마로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세계 가운데 하고 계신 거죠. 육막으로 되어진. 아,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톰 라이트는 오막으로 되어진 희곡으로 보고 등등등. 그런데 비슷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육막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드라마로 보는데 지난 주일날도 살펴봤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1막 이게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왕국을 세우시다, 창조. 2막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4막 왕이 오심, 구속의 성취, 예수님이 오신 거죠.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육막 구속의 완성, 주님의 오심으로 구속이 완성되는 걸 말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에 예수님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도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며 보살펴 계시도 그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진화론에서는 죄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이해를 가진 심리학이든 뭐든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바뀌면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악의 실체를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세계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이 정확하게 옳은 관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NWS 세계관 학교를 하려고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절실하게. 자, 그런데 인류의 타락 또한 창조세계만큼 전우주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죄가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단 운동에서요, 케이프타운 선언이라고 2010년에 발표했는데 거기 1부 8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라는 주제 아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1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결과와 악의 권세는 인간성의 모든 영적, 육체적, 지적, 관계적 차원을 부패시켰다. 총체적으로 부패시킨 겁니다. 죄는. 이 타락은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통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차원 등을 포함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인간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 보세요. 죄가 틈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감정적인, 관계적인 전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 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세계까지 죄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모든 죄와 악의 결과 전체를 구속하신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만큼 넓고 크고 우리의 사명 또한 그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예수님, 교회, 신약의 교회. 근데 이 세 종류의 종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모양을 옆으로 한 이스라엘, 불충한 종. 이 하반부에 나온 세 종류의 종이 여기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기 연결도 불충한 종.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되 여기 나온 것처럼 참 이스라엘로 오신 겁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이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열매 맺도록.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되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오신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종들 세우신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신약의 교회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신 거죠.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종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막으로 된 하나님의 그 구속을 드라마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세 종류의 종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기록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손 이스라엘 택하신 기록이 그 핵심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걸 보면 명확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처음부터 택하신 이유가 선교적이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열방의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그들을 택하신 것이 선교적이었고 그들을 선교적 목적으로 택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열방을 위해 존재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도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제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그를 택하신 목적이 선교적이었고 열방을 위해 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주된 목적이 예배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인 것을 제가 몇 구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띄워줄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해서 43장 20절 21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1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리라.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류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 나라였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찬송하게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뭐가 옳으냐는 거죠 이게.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건가 아니면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건가 둘 다 옳은 겁니다. 둘 다 옳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둘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다시 말합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둘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세상을 하나님께로 그들을 통해 인도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그들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몇 절 안 됩니다. 보시면. 한번 보시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여기 보면 온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심지어 온 땅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가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될 때, 그 말이죠.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열방이 알게 될 거라고 말이죠. 선교적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예배로 나갈 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때 모든 열방이 더 나아가 대대로 시대를 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부르셨는데요. 예배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배를 왜? 하나님 우리를 우리 찬양을 받기 위해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 세 번이나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 시간 때문에 제가 지나갑니다. 에베소 3장 1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근데 한 구절은 꼭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한 얘기인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사도 바울 로마 교회 편지하자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 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는 복음을 다 편만하게 증거되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 가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신 받아 파송을 받아 내가 스페인까지 가기 원한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15장에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 복음을 어떻게 전해 왔는가. 그는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역 감당한 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장 제가 15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그럼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 우리말에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에트노스라는 단어인데 열방을 위하여 그 뜻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여 똑같이 열방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열방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할 때 같은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이것도 역시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열방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느라. 너무나 잘 알듯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걸 말하잖아요. 선교활동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위에 보시면 8절 이걸 먼저 읽어야 되는데 먼저 설명하려고 하려고 읽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이방인들로, 여기 열방입니다. 열방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전도한 게 뭐 때문에 전도했다고요?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구약 성경 인용합니다. 자기가 자기 소명을 감당한 게 이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 소명.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했다. 구약 성경 인용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구절 인용한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도 함과 같으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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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라는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선교의 일을 감당한 게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교 사역과 분리가 안 됩니다. 이따도 나오겠지만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그 일이 진정으로 감당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예배하는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결국 선교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렇게 될 때 그날에는 구약에서도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성취될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한 복음주의 리더죠.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선교도 교회인데, 선교를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시기에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날 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다. 다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다. 선교를 위한 연료이기도 합니다. 존 스타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과 행동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알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을 똑같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한 오늘날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요, 아까 톰 라이트 박사도 교회의 목적에 대해 말하면서 신약성경,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독교 여행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교회, 교회에는 우선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교회의 목적을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주된 목적을, 주된 목적을 서로 연결되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선교. 이게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아까 말한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부터 볼 때 이게 명명백백하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심지어 톰 라이츠 박사는 교회 세 번째 목적으로 친교를 듭니다. 근데 세 번째 목적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친교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한 보충해 주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친교가 우선이 돼버리고 친교도 성경에 말한 진정한 친교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죠. 톰 라이트 박사의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또 세 번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 목적은 나머지 두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두 목적이 아까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아까 존 스타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우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따를 수 있는 본을 서로 세우며 짊어져야 할 도전을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할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느슨하게 친교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다. 친교는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저녁이 성경에 많은 친교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그 뜻이 아니에요. 친교는 합작 투자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적정한 목과 적절한 역할을 지닌 가족 사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각자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가족 사업에 동참하는 게 그게 성경에 말하는 친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코이노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목적, 예배와 친교, 아 죄송합니다. 예배와 선교,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주된 목적을 위해 이것을 위해 봉사한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게 명확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를 한번 좀 제가 더 인용해 볼게요. 예배와 친교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은 이제 세 가지 목적을 지금 뭐죠? 서로에게로 그리고 서로로부터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온다. 이 세 개가 서로 흘러가고 흘러들어온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은 일을 신선하게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배로 돌아와야 한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친교를 유지하며 증대한다. 예배가 없다면 친교는 쉽게 같은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손쉽게 배타적인 파벌로 바뀌고 만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죠.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고 가장 이거 선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코로나 이러면서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코로나 핑계로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환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에 일한 조류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의도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한 대로 강력하게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앞으로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세워져야 될지 더 주일날 계속 나누고 있지만 제가 정리해서 나눌 거거든요. 귀에 되는 대로 자, 세 번째 임재 그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그 다음에 예배를 보았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보면 가장 주된 목적이, 세우신 목적이 선교인데 오히려 예배를 가장 주된 목적. 근데 이 둘은 분리되지 않은 보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 얼굴, 하나님 비전, 이 의미를 여러분 설교했으니까 알잖아요. 참 중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인도하셔서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중요했더라고요. 또 하나 뭐였냐면 예배, 죄송합니다. 교회 예배 임재. 그것도 너무 중요했더라고요. 오늘은 물론 이제 주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바꿨죠. 오늘 6시부터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다니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못 먹고.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보았으면 이거와 같이 가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임재입니다. 임재. 우리가 이 키워드를 뭘 보면 아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를 보면 압니다. 뭘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 자, 그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습니다. 성전 프로젝트. 톰 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의 연속적인 사건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지금 신이, 하나님이 자기 성전 짓는다고 생각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언어들이. 고든 웬햄이라는 유명한 학자도 창세기가 그 동산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던 장소인 성막을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이 창조세계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하실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그 종교 신들은요,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뭘 만들었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에다가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성전 프로젝트. 그래서 폴 스티븐스 박사도 일의 신학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은 사실 성소이고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놓인 것은 인간이, 모든 신전의 형상들이 놓여있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이 아닌 인간, 남자와 여자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안식일이나 아침 시간 20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일 24시간, 7일 내내 계속되는 것이었다. 성전에서. 그러면서 스티븐스 박사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예덴 동산에 거니시며 아담과 대화하시는 모습에서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로 남아있는 세계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이 서로 완전히 스며들고 설계상으로나 실제적으로 상호 침투할 수 있다. 그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스티븐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와 시편, 이사야서 그리고 나머지 성경책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를 말해준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지를 말해준다. 하나님은 구속적이고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며 이를 통해 인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새 성전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됐고요. 또한 성막은 이스라엘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 일환이었어요. 성전 건축 프로젝트 일환이었어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성전이 들어갔죠.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셔서 그들과 교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였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9장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29장 42절부터 46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여기 회막은 성막입니다. 늘 들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보세요. 여기도 예배가 올바로 돼야 제사장 직분이 올바로 됩니다. 저 여기 19장에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해요. 영국 미국의 뉴욕 리디머 교회 목사님이라고 아주 복음주의 보수주의 귀한 리더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부활을 입다 책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되찾기 시작하셨다. 에덴 동산의 많은 특징이 성막에는 물론이요 이후에 지어진 성전의 설계에도 등장한다. 에덴 동산과 성막은 둘 다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 무리가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고 성전 입구에도 새겨졌다. 성전 건물의 벽과 기둥과 기구와 휘장 등 모든 부위가 가득 채워진 종려나무와 사자와 성류와 동물과 꽃은 에덴 동산을 생생히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 거주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구약의 그 성막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두드러진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수랍들 위에 좌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 프로젝트.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요?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 찬양하면서 노래한 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근데 여기 성소가 뭘 가리키냐? 처소,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땅. 그 크레이그 바톨로뮤, 마이클 고인 두 학자가 쓴 성경은 드라마다. 거기 91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이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운 본향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처소로 선택하신 곳이며 그분이 세우신 성소다. 이 모든 구절은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두 번째 에덴과 같다고, 여호와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곳이라고 말한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전통적으로 산 위에 사는 곳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여기서는 땅 전체를 여호와의 산, 그분의 처소, 그분의 성소로 묘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창조 세계 회복과 복구를 향한 길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되면 또 교회에서 살펴보고 있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거룩함이 필수였잖아요. 한 중요한 이유는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의도하신 성소. 이제 신약으로 오면 더 놀랍습니다. 신약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까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아까 베이커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거기에 보면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다.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이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 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지성소보다.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신약 교회입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이 계속 성전 프로젝트를 향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7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아직도 약속으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아직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지금도 성전은 지어져 간다. 아직 완성 안 된 거죠.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날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폴 스티븐스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속적이고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며 이를 통해 인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새 성전 프로젝트다. 근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이게 있습니다. 그날에는 새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의도하신 바가 더 놀랍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새 도성은 지성소처럼 완전한 정육면체다. 종말에는 온 세상이 거대한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은유다.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된다. 왜 그럴까? 마침내 우리가 다시 그분을 영원히 대면하여 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세우시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셨는데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 임재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그 날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는 성전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지성소보다 그냥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신약의 우리의 삶은 그날의 그 임재를 그날의 그 승리를 미리 맛보는 백성인 거죠. 그리고 얘기한 대로 그날의 그 승리를 전시하는 백성, 전시 백성이라고 하죠. 쇼윈도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 구속 그리고 성전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의 삶, 특별히 공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운행하시며 임재하실 때 이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될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말씀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섬김으로 전하지만 결국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배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초대교회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기교회 때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도 필수일 거거든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거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는데 오늘 이렇게 선교적 교회 그 예배 그리고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우리의 삶, 하나님의 교제뿐만 아니라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부활을 통해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신 그날까지 이 엄청난 우주적인 모든 새 창조 역사, 구속의 역사, 병든 것마다 약물로 치유하신 것처럼 모든 문화, 모든 영역, 그 역사를 이뤄가시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우리의 복음의 그 위대한 광범위한 그 규모, 우리의 사명의 광범위한 규모뿐만 아니라 나아가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삶의 윤리 가치가죠. 그래서 전시 백성,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그 백성,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가실 거고요. 바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해 가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길인데 어느 때보다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들을 이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청년 교구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의정, 목적, 정말 부르심, 너무너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아까 처음 이제 돌아가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리 온 삶을 동참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고 앞서 가신 일을 깨닫고 배우기를 추구하고 집중적으로 삶을 조정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포도나무 교회,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청년 교구, 여러분의 세대를, 여러분 이후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되기를, 청년 교구 되기를, 또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 되기를, 또 모든 교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고등부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하실 것 같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함께 하셨어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 주세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가닥도 안 잡히고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아침부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강의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주 얘기를 보이셨어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47장입니다. 아마 일어나서 같이 할까요, 찬양? 선하고
내라 온 맘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행하신 참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선명히 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혹시 이렇게 뭐죠? 너무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복음을 자기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유화했다고 그럴까?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내 마음의 위안만 받으면 되는, 예, 그러한 식으로 신앙을 생각해온, 또 내가 필요할 때 뭐 도움을 좀 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이란 것은 전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왔다면 시간 하나님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회개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앞으로 나오든지 좀 떨어져서 옆에 나오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미 살고 있는 사람 안 나올 때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네, 계속 각자 기도하죠. 아멘. 주님 서울초소, 세종초소, 순천초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인천초소에 혹시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을 표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신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기 혹시 우리 스태프들 있으면 앞에 나온 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마스크 잘 끼시고 이렇게 가까이 뭐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뭐지 말은 크게 하지 마시고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성령 임해달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계속.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사유화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당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여러 지역 처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한 자가 용서받았음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모여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며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